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 달라진다. 알프레드 아들러.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위의 명언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에서 어느 바보가 리어왕에게 들려준 말이다. 그런데 비극으로 점철된 리어왕의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바보의 말이라기엔 인간관계의 핵심을 너무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과하게 배려하고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무조건 희생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대에 갇혀있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겐 어떤 일을 해야 할 책임과 함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필요한 책임감을 떨쳐내려면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욕을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 삶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정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존감이라는 씨앗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자란다. 에이브라임 매슬로우.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에이브라임 매슬로우는 그 자신이 지독한 열등감을 이겨낸 장본인이다. 7남매의 첫째로 태어난 그는 용모가 몹시 추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구박을 받고 자랐는데 문제는 어머니조차 그의 용모를 비교하고 폄하했다는 것이다. 훗날 학자로 성공한 그는 자신의 부모를 가리켜 무지하고 냉혹했으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사랑 대신 구박을 받고 자란 그가 인간의 건전한 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자존감이라는 씨앗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자란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어른보다 열등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건강한 어른이 된다. 열등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부모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비난을 퍼부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비교는 내 마음을 파괴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간다. 누군가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행복하려면 반드시 수직적 비교를 통해 우위에 있어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파괴적 자부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꼭대기에 위치할 수 없기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상당한 우울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결점을 긍정하고 행동하는지 루스벨트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변호사로 잘 나가던 39에 성인 소아마비에 걸려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에 처음 앉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됐어. 이렇게도 일을 할 수 있겠어. 자존감은 실제적 경험이 바탕이 되고 일정한 성과가 동반되어야 길러진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경험하고 즐겨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싸워야 한다.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말이다. 루스벨트처럼 자신의 위치, 상황, 조건을 긍정하고 현재 자신에게서 최선의 가치를 뽑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싫은 것은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세요. 거절 못하는 습관 버리기. 우리는 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 수도 있고 거절한 후에 일어날 갈등이 두려워질 수도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하기에 웬만한 상황은 먼저 인내하고 보는 것이 이런 유형의 성격적 특징이다. 문제는 우리가 주변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인내심이 강하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농담이나 비유 혹은 가벼운 푸념의 형태로 거절의 의사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도 이들에겐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거절이 아니라 승낙으로 받아들인다. 미적지근한 거절과 거듭 되돌아오는 부탁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손을 떠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싫은 것을 인내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더라도 언젠가 상대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한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남는다. 나는 그저 싫은 것도 인내하는 사람이고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거절은 모두를 배려하는 행동이다. 처음부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양보한 대가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주도권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양도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처음부터 거절하면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훗날 자신이 부탁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거절을 사람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거절은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그냥 의견에 대한 거부일 뿐이다. 누구나 부탁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며 살아간다. 거절 뒤에 찾아오는 찰나의 불편한 감정을 견딜 수 있을 때 삶의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판단의 기준점은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거절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거절의 말을 바꿔보는 것이 상책이다. 둘째, 절대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단호하게 두 갈식으로 거절하라. 미안한 마음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를 차단하려면 첫마디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 셋째, 수용할 수 있는 부탁이지만 다소 무리한 구석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판단하자. 넷째, 예의 있게 거절하라.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사이라는 뜻이다. 거절에 따르는 불쾌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된다. 말이 길어지면 구차해지거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니 간략한 것이 좋다. 이렇듯 거절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이면서 동시에 관계 지속에 대한 진심 어린 의사 표현이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거절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판단은 남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의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충동적인 행동과 자발적인 행동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 행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창의적이다.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행동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을 경계하세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미래 일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 사후학심 편향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싶어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경외심을 은근히 바라기 때문이다. 사후학심 편향은 양날의 검이다. 그것을 재미난 농담으로 혹은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사용한다면 인생의 윤활유가 되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질투는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음에 질투를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질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인다. 리자 로키츠.
질투는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상대의 좋은 일을 폄하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정신승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내가 상대를 질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질투를 느낀 후에는 반드시 자괴감이 몰려온다. 질투는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이 있다. 질투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모욕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뜻이다.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 크면 클수록 무의식에서는 내 자신은 무능하다는 감정이 더 크게 요동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이 자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질투심이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마음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많든 적든 크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작은 집 하나라도 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궁궐 같은 집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안분지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 노력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또 노력해서 성취하면 된다.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굳이 질투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으며 같은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은 그저 기분 좋은 감정일 뿐이다. 세 번째는 우월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질투심의 근본적 원인은 우월감이다. 필요한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자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상대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며 상대 또한 상대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질투심이 너무 자주 생겨나고 그 강도가 갈수록 강해진다면 상대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줘야 한다. 어떠셨나요? 센티멘탈 저자의 인간관계에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새벽 3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 진짜 거절은 매번 거절에 대한 걸 배우면서도 그게 또 바로 몸에 배진 않잖아요. 이렇게 자주 읽어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와, 특히 거절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문장.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절은 모두를 배려하는 행동이다. 진짜 맞는 거예요. 마지못해 해서 그걸 또 열심히 해주는 분도 있지만 내가 머리로 열심히 하는 거랑 마음이 동해서 열심히 할 때랑은 솔직히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마음이 동해서 돕고 이런 거는 진짜 효율도 완전 높고 내 기분도 좋고 돕는 게 돕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즐거워서 정말 돕는 느낌? 근데 상대방 기분 상할까봐 지금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가 녹아 안 되는 분위기라는 혼자 판단을 내려서 예스를 하고 한 일은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슬프지만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또 자존감이 내려가고 상대방이 진짜 배려가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거였어서 그 괴로웠지만 도움을 주고 나서 충분히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주거나 그런 챙김을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데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지만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주도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만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방이 어떤 감사를 표하거나 별로 심지어 감사를 표하지 않더라도 내가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 기준을 알고 도와주거나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한 말이 정말 맞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인지.
인간관계도 보면 전부 다 무리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내 한계를 몰라서 남들이 이래야만 한다. 야, 나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이 정도는 상식이지. 이런 거랑 별개로 내가 못 견디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사회적 기준에만 맞추고 뭔가 나이 값을 해라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에 휘둘리면 진짜 사실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작 그렇게 압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못 견디는 건 있잖아요. 남이 막 옆에서 당위적으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못하는 건 못하겠다. 근데 또 옆에서 보면 여러분이 되게 배포가 크게 뭔가를 용서하거나 내 기준에는 아무것도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없는데 이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옆에서 이제 반대로 오지랖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넌 어떻게 그런 걸 참냐? 야, 그런 거를 겪고도 괜찮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남이 하는 말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자기의 기준일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잖아요. 소신 있게 여러분이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내가 또 견딜 수 있는 건 견딜 수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남이 이래라 저래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견디는 경우를 보면 이 책에서 말했듯이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 봐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서 지금 내가 들어줄 수가 전혀 없는 진짜 내 정신을 갈아가지고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건 나 자신한테 너무 상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래에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항상 다 맞는 결과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건데 억지로 참으면서 뭔가를 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